현재 전 세계 사전 예약 4천만 명을 돌파하며 많은 분들이 기대작으로 뽑은 젤레스 존 제로가 7월 4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젤레스 존 제로가 어떤 게임인지 CBT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 잘 모르는 모드 선택의 차이점과 보상의 차이에 대한 꿀팁까지 영상에 전부 담았으니까요. 앞으로 젤레스 존 제로에 대한 꿀팁과 공략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젤레스 존 제로는 원신과 스타레일, 붕괴서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호요버스의 신작 게임으로 4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출시한 만큼 캐릭터의 개성과 퀄리티에 크게 신경 써서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의 장르는 로그라이크 액션 RPG로 원신이나 명조 같은 오픈월드가 아닌 붕괴서드와 같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젤레스 존 제로의 액션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되게 그리고 빠르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며 여기에 현대적인 분위기와 아트풍을 녹여 개성을 최대한 살려 기존 호요버스 게임과 겹치지 않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게임은 장르에 있어서 로그라이크라고 하지만 테스트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쉽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호요버스에서 또한 모든 플랫폼과 모든 장르의 유저들에게 전부 어필할 수 있게 라이트한 게임을 목표로 만들었다고 하니 붕괴서드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좋고 난이도 또한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예로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을 위해 스토리 모드에서 캐주얼 모드와 도전 모드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한데 보통의 게임이라면 어려운 난이도에서 더 좋은 보상을 제공하지만 젤레스 존 제로는 경험의 차이만 존재할 뿐 보상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거나 편하게 보상을 받고 싶다면 캐주얼 모드를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플랫폼은 모바일과 PC, 플스5 등 다양하게 출시한다고 합니다. 젤레스 존 제로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수수께끼의 재해, 공동으로 인해 문명이 파괴된 세계관을 무대로 한 어반 판타지 RPG로 유저는 인류 최후의 도시 뉴 에리두의 6단지에 있는 비디오 가게 랜덤 플레이의 점장이자 전설적인 로프꾼 파에톤으로 활동하고 있는 YG의 벨람매 중 한 명으로 도시의 일상과 공동을 오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젤레스 존 제로는 원신보다 빠른 콤보 공격과 캐릭터 교체로 기존 호요버스 게임들보다 한층 더 빠른 템포의 액션을 강조한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적을 공격해서 그로기 게이지를 100%로 만들면 특수 캐릭터 태그 콤보가 발동되며 각 캐릭터의 특수기 연계로 이어져 빠르게 적을 쓰러뜨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에 맞춰 캐릭터 태그 시 원거리 캐릭터는 지원 사격을, 근거리 캐릭터는 패링으로 액션에 있어서 기존 게임보다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출시 전부터 패드 맛집 게임으로 소문이 나고 있는데 오픈하면 직접 패드를 플레이해보고 후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젤레스 존 제로의 캐릭터들은 물리, 불, 얼음, 전기, 에테르 이렇게 다섯 가지 속성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속성이 부여된 기술로 적을 공격해 피해를 누적시키면 각 속성에 따라 화상, 빈결 등 속성 이상을 부여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캐릭터로 교체하고 속성 공격을 빠르게 누적시키면 혼돈 상태 이상이 추가로 발동해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게임과 혼동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젤레스 존 제로는 속성별로 상성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적의 타입별로 상성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상성에 대해 알아두면 상대 조합에 따라 전투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은 속성 이외에도 강공, 이상, 격파, 방어, 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 역할군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각 캐릭터별로 속성과 역할을 체크하고 조합하여 파티를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은 총 3번의 CBT를 거쳤지만 아직도 조합에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임들의 경우 같은 속성을 맞춘다거나 직업 간의 시너지를 보고 파티를 편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게임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조합해도 쉬운 게임이지만 최대한의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하게 조합해보고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에 깊게 팔수록 하드한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젤레스 존 제로는 3명의 캐릭터를 조합하여 파티로 사용이 가능한데 파티를 조합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총 4가지로 먼저 같은 속성으로 팀을 편성했을 시 활성화가 가능한 보너스가 있고 회사가 같으면 활성화되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교활한 토끼굴과 벨로보그 중공업, 빅토리아 하우스키핑 등 여러 진영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다른 속성으로 캐릭터를 교체하고 속성 공격을 빠르게 누적시키면 혼돈 상태 이상이 추가로 발동해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 속성보다는 여러 가지 속성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할군에 따라 조합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을 사용해보고 가장 시너지가 좋은 조합을 찾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7월 4일에 정식 출시됩니다.
출시하면 다양한 캐릭터들을 사용해보고 조합 추천과 비교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레스 존 제로는 기본적으로 호요버스 게임인 원신과 유사한 확률 뽑기를 제공합니다. 이 게임에서 특이한 점은 전용 무기 뽑기가 없다는 것인데 과금에 있어서 다른 호요버스 게임보다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캐릭터 뽑기 이외에 원신의 성유물에 해당하는 장비 뽑기인 W엔진이 존재하는데 다행인 것은 W엔진은 과제를 통한 보상과 인게임에서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 유저 혜택으로 5회까지 10연차 시 20% 할인 뽑기가 도입되며 천장 시스템으로는 상시 뽑기에서 300회 시 S급 확정에 픽업 캐릭터는 90회 반천장, 방부는 80회 천장 시스템으로 원신 라이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방부는 무료로 뽑기가 가능한데 방부는 전투와 일상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팩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부는 게임 이벤트 참여나 스테이지 클리어 등 게임 플레이로 얻는 무료 재화를 사용한 뽑기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부는 전투 시 액티브 스킬을 발동해 에이전트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일부 방부들은 콤보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젤레스 존 제로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사전 정보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도 플레이해보면서 각종 꿀팁과 공략을 올릴 예정이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